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이 뭘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주재권. 우리가 함부로 풀어놓으니까 참 어려워요.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래, 말에나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우리 언어와 행실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이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마땅하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질서를 말씀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건 그것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대의 말씀을 우리 그 공격 무기로 사용하죠? 당신은 나 사랑해봐라. 내가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남편은 복종을 해야 사랑하지. 이런 집안은 화해점이 없어요. 화해점이 없어요. 자기 말씀으로만 받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잘안 그러는 것 같아요. 먼저 누구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들을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이한 말씀으로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남편 역할이 더 어려워요. 복종하는 것보다 자신을 주는 게더 어려운 거죠. 실제로 보면요,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남편들이 몰라서 그렇지, 남편들 말씀이 더 많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은혜로 받을 줄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마음에 대목 받는 것 같은 그런 큰 상처를 주면 기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찾아보면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남편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비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죠. 근데 어렸을 때는 어쨌든 부모 기쁨이 되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워. 더 넓은 세상을 알아. 그러면서 부모를 이제 더 옛날과 같이 그렇게 안 보고 좀 낮춰보는 거예요. 엄마는 한 물 갔어. 세대 차이나. 엄마는 뭘 몰라. 요즘 세상이 변했어.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이게 진리인데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근본 원리는 안 바뀐다는 뜻이죠. 세상은 바뀌어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고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인도하실 텐데 자녀들을 그렇게 잘 뵀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책임은 뭡니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모라는 권위로 그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분이 그런 말 했죠?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다 동일한 가치,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부모의 권위만 앞세워서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아이의 성격을 좌우하고 아이들의 이 살아가는 데 의욕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부모가 말하는 건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잘 들려야 되는데 내 자식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업인데 또 아내들도 내 남편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인데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서로서로 모든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가정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강박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두 번째 나타날 곳이 어디냐면 직장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가정과 직장이에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연세들 많이 드시면 그 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은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게 그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 가보면 가정들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정들이 행복하면 그 교회가 행복하고 또 가정들이 어려워지면 불행해지면 교회도 불행해져요. 오늘 서울 지역 그 교회 무의도에서 수양회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가정들이 한 40% 50%가 위기예요. 막 정신병원에 막 가고 우울증으로 앓고 또 그걸 그렇게 되니까 남편도 직장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정말 나오죠. 어려워지더라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럼 가정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자,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6천만 명이었답니다. 로마에 가보면 참 놀래요. 야, 이게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건물이라 상상이 안 가요. 지하 토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2000년 전에 이런 문화를 누렸다고 로마가 보여요. 사람은 같지만 그 흔적들이 로마가 보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6천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절반이 노예였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을 움직인 건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는 다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어떤 노예는 그 주인의 가정교사가 있고 어떤 노예는 의사였고
어떤 노예는 잡일을 하는 노예였고 역할의 차이는 다르지만 그 시대에 절반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찬이라고 할 때 그 주일 드리는 그러한 성만찬, 만찬이 늦을 만자예요. 왜 그랬을까? 노예들이 낮에 일해야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일 다 마치고 밤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도 시골 교회가 보면 밤에 만찬 예배 드리죠. 유평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노예 역할은 컸는데 이 노예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노예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종 관계는 있습니다. 고용인이든지 고용하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피고용인의 태도. 실제로 사장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든 기업을 운영하시든 사장님들은 많지가 않아요.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피고용인.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피고용인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먼저는 따라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라. 피고용인의 그래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 아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이라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삶.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다 출근들 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어떤 자세로 갑니까? 아이고 지겨워. 오늘도 가야 돼. 오늘도 가야 돼. 이게 아니죠.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출근하는 것 자체로 감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병상에 오늘날 갑자기 사고가 나든지 병을 앓든지 해서 병상에 딱 눕혀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거라고 봐요. 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생활도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전 직장생활을 할 때 주님이 몇 직장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이 직장으로 부르셨어. 장사도 해봤어요. 수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어떤 때는 공 하나 빠뜨리면 백 단위가 달라가요. 백만 원 단위가 달라간다니까요. 이게 장사할 사람이에요? 못할 사람이에요?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 개념이 없어 좀 하나 잘못 치면 천 단위가 달라져요. 그 공 하나 잘못 치면 100만 원 단위가 달라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다 보면 이거 계산을 잘못해놨어. 계산을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하면 고쳐놔. 그게 끝이에요.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니까 그 정도도 이거 뭐 계산이 잘못됐네. 고쳐놔. 그게 끝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본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 불과 몇 프로 안 됩니다. 심지어 일본에는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멸치도 신이래요. 메루치도 신이라고요. 그거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들 잡아먹으면 안 될 텐데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믿으면 안 변해요.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아주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그날 일본 나라 참 잘 살잖아요. 우리 독도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일본과 이렇게 아주 신경전을 벌이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편 드냐면 일본 편 들어요. 일본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 한국이 일본 배워야 할 것 많다고 봐요. 우리는 아직 국민의식이 그만큼 못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지 국민의식이 그만큼 못 따라갔다고. 그래, 왜 하나님께서 일본을 저렇게 복주시냐?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제 아이들에게 아빠 가훈을 뭐라고 줘요? 근면 성실 정직.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 인생 좌우명은 이거다. 근면 성실 정직.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근면해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박신경 기자님이 벌써 한 30년 전에 일본에 가서 그 광장에서 세수를 하고 시계를 풀어놓고 왔는데 꽤 비싼 시계인 것 같아요. 공항에 나가야 되는데 시계를 안 차고 온 거예요. 일본 기자님한테 어떻게 하죠? 가보세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시계가 광장에서 벗어났는데 가보세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입니다.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묻혀가도요. 줄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우린 뭐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나라에 어떻게든 그냥 떼고 앉혀야 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는 건 데모만 하면 돼요. 데모만 하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돼. 참 잘못 배워가는 거죠. 잘못 가는 거죠. 정말 잘못 가는 거죠. 피고용인의 태도. 첫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아,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이 사장님을 성결하고 부르셨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이 직장을 위해서 부르셔서 소명 의식이 있어야 사명 의식이 있습니다. 이 직장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안 나갈걸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할 때까지는 울고라도 그길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때려치고 너무 금방 그만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의식은 성직자만 소명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만 소명의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 하나님이 이 직장을 위해서 부르셨어. 이 학교에서 배우라고 부르셨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두 아이 다한 번씩 왕따를 당했어요. 영남중 장로 모임에 가서 교사분들한테, 교사 장로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교 가서 따지세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한테 소문나면 더 어려워져요. 네가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집에 올 때는 울고 와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학교 가서는 또 울고 오고 그래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를 고등학교 때 당한 거예요. 대학교 가니까 끝나대요. 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워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 만나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학년 올라갈 때 담임 선생님 바뀔 때 선생님에게 선물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뀔 때, 한해 끝날 때 항상 선생님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그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이 잘못돼서? 이것이 나빠서? 우리는 왜 그렇게 탓을 할까요?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건탓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없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인정이 되어지면 다 받아들일 텐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걸 허락하신 주님을 그 직장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상관 성결하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좀 거기서 배울 것들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면 그 직장이 거룩한 일터로 바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일터로 바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대기업은 성과급이라도 주죠. 지금 대기업 다니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포스코, 현대, 삼성,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성과급만 그래요. 그런데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게 바뀌는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가정일을 하시죠. 남편들이 연말에 성과급 줍디까? 당신 고생했다고 다만 10만 원이라도 성과급 줍디까? 안 주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일 잘했다고 뭐 연말마다 뭐 상금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시면 그 일터가 거룩한 그러한 일터로 바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피고용인의 태도는 첫째,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쁘게 일해야 됩니다.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니까 내가 돈 벌러 간거 맞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인은요,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된 사람은 내가 일한 것보다 월급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거의 90% 이상 그럴걸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용인은 그 사람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4대 보험 넣지요? 뭐 주죠? 뭐 두죠? 뭐 빨간 날짜 쉬지요? 그러니까 노는 거 보면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된 사람은 내가 일한 것보다 월급 적게 받는 것 같아. 그리고 사장은 돈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 그 나도 좀 나눠줘야 되는데 혼자만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안 즐거운 거예요. 일이 안 즐거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거 공부해서 뭐 해? 지금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게 안 기쁜 거예요. 나중에 공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중에 너 후회할 걸. 나중에 너 후회할 걸. 지난주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집사람, 저희 부부 이렇게 운동하면서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다. 가족 여행을 한번 못 가봤으니 참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아직 기회가 있어. 애다 컸는데 무슨 기회가 있어요? 애들 결혼하면 내가 손주들한테 잘할 거야. 내 손주들한테 잘할 거야. 그걸 누가 했냐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께서 딸들한테 그랬나 봐요. 현대건설 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명박 씨가. 그러니까 그 혼자서 애 보느냐고 제대로 못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대. 니네들 결혼하면 내가 네 애들한테 내가 잘할게.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딸들 마음이 다 바뀌었대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손주들한테 하면 돼요. 우리는 못 모르고 키웠잖아요. 그렇죠? 잘못 배우고 못 모르고 키웠어요. 이제 손주들한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보상하신다고 생각하면 배우는 것도 후에 주님 앞에 언젠가 쓰임 받을 것이고 오늘의 이 어려움들이 후에는 나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히 들어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왜 벌어야 됩니까? 당장 먹기 위해서? 지금은 그만큼 안 벌어도 살수 있어요. 왜 벌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다 쓰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정직하게 일하는 겁니다.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 피고용인의 태도 세 가지죠. 성실하게 일할 것, 기쁘게 일할 것. 하나님이 그 직장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맨날 불평이나 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소리 다 들으실 거라고요. 그게 복이 안 돼요. 세 번째,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경영인은 보는 눈이 달라요.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리더는 그냥 리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성실하게 이러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라엘. 열심히 양 키우고 물 깃다가 야곱 만났어요. 십보라, 양 키우다가.
뭘까요? 다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귀 들어 쓰임을 받았어요.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다 위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열심히 살면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생경산대학교 한의대 교수로 계시는 김은하 장로님 그 말씀을 간증을 하셨어요. 아,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학과장까지 되셨잖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주님 앞에 소원을 갖고 열심히 사시니까 형부가 집을 팔아서 유학을 보내주고 일본에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는데 한국에서 유학 온 자매님 대학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교수로 오신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실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인의 태도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피고용인이든 고용인이든 다 공이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내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릴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내 종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존경받는 것은 부모도 자녀들에게 예의를 갖출 때 부모가 더 존경을 받고 남편도 아내에게 예의를 갖출 때 더 존경을 받고 고용하는 사람도 고용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면 더 존경을 받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더 잘해야 돼요. 어느 결혼식장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이제 손주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맞절 하는 걸 보면서 여자가 유일하게 남편에게 절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듣기가 불편했나 봐요. 우리도 하면 되잖아. 70평생 안 된 거를 지금 한다고? 흥, 웃기고 있네. 여자가 유일하게 절 받는 날이다. 그렇게 공손하게. 근데 보면 많은 경우 남자들이 더 고개를 숙이더라고. 그날만큼은. 그런데 결혼하면 그날로 땡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남자예요.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부린다고? 아, 가! 하기 싫으면 가!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남 눈물 나게 하면 그 사람도 눈물 뺄 날이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이라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나타내야 된다고요? 일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모습 보며 어떤 말보다도 더 능력 있는 말을 능력 더 큰 능력은 삶으로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아, 나 저번에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